몰라를 해가지고 여러분 참나의 느낌, 나라는 존재감이 여러분 내면에서 50% 이상 강력하게 드러나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고 보면요, 우주의 모든 것도 다 부질없어요. 내 참나가 제일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작용으로 보여요. 참나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이 작동하고 참나가 있으니까 오감이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. 생생하게. 이때 그냥 반야신경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 지혜로. 자꾸 체험하면서 연구하시면 여러분 다 그 지금 방금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요. 서양 철학자 근대 한 200년 서양 철학자들 뭐 200년 300년 서양 철학자들 주장 다 모아놓고 보세요. 다 별소리 아니에요. 그 얘기를 머리로 하니까 억측들이 많아요. 여러분은 통으로 지금 느끼면서 보시게 돼요. 그분들은 안 부럽게 됩니다. 제가 장담해요. 칸트니 누구니 안 부럽게 돼. 칸트만의 또 그분의 그 공헌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여러분이 당당해지세요. 칸트도 요 느낌 정확히는 몰랐구만 할 정도. 이렇게 어느 한 분야 그리고 또 그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를 인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진다는 건요. 철학의 가장 기본을 마스터해버리는 게 돼요. 철학의 핵심이 뭔데요? 존재론. 여러분 존재 핵심이 여러분 나라는 존재 이상으로 확실한 게 없죠. 여러분한테. 신도 나중 얘기예요. 내가 존재한다는 게 제일 확실해요. 철학의 제일 명제입니다. 근대 철학의 나는 존재한다. 그럼 요거 확실하게 참나 상태에서 체득해 보세요. 인식론,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인식한다는 게 뭔지. 예, 한번, 이거 이 현상계를 내 마음, 내 인식하는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. 자, 참나 상태는 우주가 하나가 돼요. 내가 나를 보는 게 돼요. 내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파악한. 인식이 안 될 게 없죠. 그 다음에 윤리학. 그 안에서 이니지가 나옵니다. 왜냐, 그 상태에서는 내가 에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명 찜찜의 신호가 확실하거든.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지 아무리 어리석어도 눈치를 챌 수 있어요. 참나 상태에서 욕심을 부려보면 찜찜함이 더 크거든요. 참나 상태에서 자명한 짓을 해보면 자명함이 크단 말이에요. 그럼 우주가 뭘 원하는지는 당연히 자명 찜찜으로 매를 때리는지 매를 들고 때리는지 하늘이 잘했다고 하는지 그 느낌을 읽어내시면요. 하늘이 뭐 하라는 건지 다 알아낼 수 있다. 윤리학의 길이 다 나옵니다. 철학의 이 최고 핵심은요, 결국 이 시공을 초월한 주체, 참나라고 하건 신이라고 하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원자,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주를 굴리는 그 자리라고 하건 다 그 자리예요.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체득하고 실험하시고 연구하신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기는요, 아주 훌륭한 철학자로서의 어떤 탐구가 돼요. 꼭 책을 내서 발표하지 않더라도. 그건 우주가 알아줄 거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우주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해 나가세요.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우주에서 창조입니다.